사람들의 궁금증 해소와 명예훼손 사이는 항상 대립이 있습니다. 자막도 안 남기고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제가 그게 누군지를 알아냈거든요. 그 답은 이미 모 커뮤니티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일단 공개를 하겠습니다. 근데 간접적으로 공개를 할게요. 상당히 가창력이 있는 그룹이었고요. 그리고 걸그룹이라고 하기에는 가창력 쪽에 중점을 둔 3인조 걸그룹입니다. 그리고 그 걸그룹 자체가 본인들 자신보다는 뮤직비디오 같은 걸로 더 알려진 상태였던 그룹이고요. 솔직히 말해서 별로 인지도는 없고 요즘 어린 친구들은 전혀 모르는 그룹입니다. 이렇게 그 걸그룹을 간접적으로나마 공개하는 이유는 공익적인 차원을 대입을 해보면 상간녀라고 하죠. 한 가정을 파탄낸 여자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싶지만 우리나라 명예훼손죄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접적으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할 뿐이고 최종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 첫 번째,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그룹이고 두 번째, 얼굴도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그룹이고 세 번째, 뮤직비디오로 많이 알려진 편이고 마지막으로 가창력이 아주 뛰어난 그룹입니다. 만약 진짜 대놓고 더 정확한 부분을 알고 싶으시다고 하면 DC인사이드라고 하는 커뮤니티에 들어가셔서 찾아보시면 그 해당 그룹이 나옵니다. 이상 돼지였습니다.